세계 교역 둔화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수급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교역 조건과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세계 성장률과 세계 교역 둔화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계 교역 둔화 흐름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점차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